아, 요즘에 고민이 많아. 디아블로 사고 싶은데 샀다가도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어요. 디아블로 예고는 겁나 재밌게 해가지고 트레일러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고민이야 막. 샀는데 재미없을까봐. 그래픽이 너무 다크해서 하다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로테스크 해가지고 하다가 안 할까봐. 오버워치 말 캐릭터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. 진짜 귀엽고 이쁜 것 같아. 사랑스럽지 않나요? 디아블로 그 릴리트 나오는 그 예고편을 봤거든요, 트레일러. 근데 거기 보니까 막그 릴리트가 나오기 위해서 세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피가 이렇게 모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막이 돼가지고 릴리트가 탁 하고 내려오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. 피부가 되게 퓨어해가지고 안에 혈관이 다 비치고 심장 쾅쾅쾅 뛰는 게다 보이는데 머리가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악마 뿔처럼 이렇게 막 되어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픽 너무 쩔어요. 근데 블리자드가 시네마틱 완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. 선물이 지나가. 까보면 또 이상할까 봐. 공개하십시오.